네, 정부 부처들에 대한 재편 작업도 진행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여성가족부 역할은 계속되고요. 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계신 이기순 차관 모시고 몇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네. 여가부 폐지 공약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게 대통령이 공약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건가요?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 아닌가요? 일단 이제 정부가 네. 정부 조직법 안에 부처 기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 안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네. 입법으로 하더라도 정부 조직법 네.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네. 여가부 폐지든 어떻든 해결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정부의 시간이더라도 결정은 네. 국회에서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협의의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랑 협의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확실하게 네. 당의 입장이 어떤 거라고 아직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차관님은 직업 공무원이시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통령께서 만드신 공약이기 네. 때문에 여가부는 어쨌든 충실하게 네.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가부의 기능이 잘 지금 사실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또 국민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여가부가 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폐지 문제나 그 논란은 마지막 지금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가부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네네. 여가부의 일은 네. 어느 부처에선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네, 또 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게 네.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여가부가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러면 그런 거는 이를테면 다른 뭐 물론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위 향상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처를 통해서 또는 뭐 어디를 통해서라도 계속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가부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여성가족 청소년 가족 서비스, 뭐 네. 양성평등 정책, 가족도 서비스, 취약가정 지원 정책, 또 우리가 청소년 정책, 다양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실제 이거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직접 국민들한테 전달됐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이 그 담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가부 폐지 자체도 중요한 논란인데 여가부가 네. 했던 일, 여성가족부가 했던 일은 네.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국민들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새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주무부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 논의를 해나간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가 이번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할 때 머리에 달았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게 대표적인 국정 과제 중에도 하나인데요. 네네. 가족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한부모라든가 주로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지역에 가족센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 한 기초 단위. 네, 네. 한 244개가 있는데 네. 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저희가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가족 구조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가족들한테 모두가 좀 받을 수 있는 그 가족 형태에 맞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4인 가족, 자녀를 둔 부부 이런 가족이 한 2005년도에는 가장 많은 구성비였는데 2010년도에는 2인 가족이 가장 큰 대표적인 가구 구성률이고 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아요.
1인 가구가 수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를 봤을 때 32%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가족 유형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형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인 가구 특히 노인 가구들 또 이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관계망이 가족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망에서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생활 관계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것들도 케어도 있죠. 있고, 그렇죠. 네, 경제적인 문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어서 저희가 가족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 뭐 자조 모임을 만들어 드리는 것, 또 정서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 것 이런 서비스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그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예비 부부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 네. 또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또 요새 이혼 전후 같은 경우에 갈등 상담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이혼한 다음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면서 키우지 않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도움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전과 달리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네, 네. 정부가 고민해야 될 네.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 네. 네, 말씀인데요. 네, 네.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인구 정책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출산, 뭐 고령화 예, 예.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가부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네. 인구 지금 어쨌든 문제는 국가적인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구가 줄고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이런 가족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인구 문제하고 또 인구 문제 때문에 사실 1인 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그 맞벌이 가구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만 그 짜투리 시간에 부모가 어쨌든 출근하는 시간대, 네, 출퇴근 뭐, 시간 네, 이런데, 예, 네, 그래서 네.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시설에 데려가 준다거나 또는 또 아이가 또 저 부모가 또 출근을 또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누군가 이제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네, 이번에 대선 지선 때도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네, 만족도가 네. 한 90%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지금 현재 국가가 이제 양성한 아이돌 보면은 3만여 명이 좀 못 되고 있는 숫자예요. 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숫자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민간 도우미 분들도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이런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길을 터드려서 양성 교육을 받아서 조금 그 민간 육아 도우미의 질도 좀 높여드리고 또 이건 법 개정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자격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자격증을 드릴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분들은 노동 시간을 복원화하면 네. 완전한 하나의 직업으로 보긴 좀 어려운 그러니까 투잡을 떼야 되나요? 이를테면 아침 시간 잠깐 하고 저녁 시간 잠깐이면 네네. 이런 새로운 직업으로 아이 돌봄이라는 네. 분들이 나오게 되면 네. 또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직업으로서의 배려 뭐 이런 건 네 그런 것도 되나요? 필요하겠죠.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시간제 아이 돌봄이들이 계시고 네. 하루에 4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종일제 분들이 계세요. 아, 종일제도 종일제는 있군요. 어떤 네. 경우냐 하면 영화를 도는 아이들은 시설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케어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네. 뭐 혹시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런 것도 다 하셨던 건가요? 아 그럼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였었고 어이구. 아주 힘들게 직장생활하면서 네. 또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뭐 이렇게 아이들 이런 국가 서비스가 없었죠. 상당히 힘들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87년부터 했습니다. 87년이면 35년 동안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87년 또는 뭐 하여튼 그 어간에는 예. 애를 낳고 기르고 또 영화이고 막 이런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네, 사회생활 네, 예. 처음 할 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하셨어요? 그래서 저 때는 사실은 큰애를 낳았을 때는 출산휴가도 요즘 3개월이었지만 네. 출산휴가를 두 달밖에 못 갔었고 네. 그리고 제가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의 터울이 9살 터울이에요. 아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낳기 참 엄두가 안 났었고, 근데 또 혼자 크는 아이를 보면 또 너무 또 외롭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그래서 들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한 거는 친정 부모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도우미 아줌마도 썼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미안했던 거는 아이랑 많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게 미안함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그런 엄마로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직접 해보니까 예, 예. 야, 이런 것만 만약 그때 아이 돌보미 서비스만 있었다면 예. 애들한테도 좀 덜 미안하고 나도 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대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정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좋은 사건이 아닌데 인하대 뭐 대학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예. 지금 하여튼 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주목하는 건 피해자가 자꾸 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 시간에 거기 왜 갔니? 뭐 술 예. 먹은 거 아니니? 뭐 어쩌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2차 가해가 진행되는데 네, 네. 저는 범죄 피해자를 왜 온전히 놔두지 않고 이렇게 2차 가해를 또 굉장히 맹렬하고 아주 자극적인 형태로 진행하는지 여기에 깔려있는 사회 배경이랄까 이런 것도 좀 걱정되고 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2차 피해 방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바로 기자협회들하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고 또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로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또 콘텐츠도 조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꾸 불거지는 게 일종의 젠더 갈등 같은 거 네. 흔히 뭐 갈라치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 하는 거 말고요. 네, 예. 그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예. 그야말로 멀쩡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라치기나 특정 성에 대한 혐오나 이런 현상도 이전과 달리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셔요? 뭐 어쨌든 이 폭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네. 상당히 인권, 특히 카톨릭 방송이니까 생명 네. 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찾아가는 또 폭력 예방 교육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거는 뭐 주로 학교 단위랑 네, 그렇죠. 같이 하시는 네, 건가요? 그리고 이제 네. 조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든가 네. 이런 데 찾아가서 그 문제라든가 문제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먼저 좀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도 해요. 그 대상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 부진 기간을 조금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 기준에 학교 대학생들이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 50% 정도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부진 기간에 대해서는 명단도 이번 9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사회적 압력으로도 그렇죠. 작용할 수 있는 견인하는 효과 그렇죠. 같은 게 그런 있겠네요. 효과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성폭력 그 방지법이 조금 강화가 돼서 이런 사건이 난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하대에서도 관련해서 교내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가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 방식을 밝힌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또 학교 측하고 소통하면서 사실 주위에 있던 또 친구들 또 가족들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실 텐데 그렇겠죠. 이분들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센터라든가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은 주위 분들한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서비스도 뭐 할 예정. 심리 상담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 것도 네. 가능하고 학교랑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청취자 여러분 꼭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을 손잡아 드리려고 노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검색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해 보시거나 네, 또 네.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처나 지방정부에 연락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정책도 하시죠. 네네. 청소년 문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네. 거는 새로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늘 청소년 문제는 힘든 건데 뭐 지금도 그냥 기성세대가 투덜대는 수준인가요? 청소년들이 저는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청소년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려고 했는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오기 전에 그 저희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 기관이 주로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조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쉽게 얘기하면 또 가출한 청소년들 또 폭력을 당한 피해 청소년들 뭐 인터넷에 중독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때 청소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너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니? 라고 이렇게 따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던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새 애들 중에 그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팔목도 긋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자해계라고 해서 또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호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를테면 뭐 담배 핀다, 술을 마신다, 뭐 문신을 한다. 하여튼 어떤 어른들 보기에 일탈된 행동을 하면 그게 어른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라고 먼저 새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좀 물어봐주면 자기 마음이 좀 풀리고 안정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뭐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다 안 낮춘다 이런 것만 너무 형사적인 관심만 집중되는 것 같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이번에 이제 그게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하려고 논의를 이끌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여성가족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지역에 꿈드림센터라고 한 220개가 있어서 여기서 아이들이 자기가 진로를 이제 학교를 나와서 자기 진로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가 또는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건강검진도 못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건강검정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 검정고시 같은 걸 보게 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요?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죠. 뭐 돈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그래서 검정고시 지원해서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제도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시험을 봐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정시로. 그런데 요새 수시 입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시 입학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 교육협의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학 당국이 인정하는 생활기록부가 그렇죠. 되는군요. 2019년부터 대학들이 4개 대학이 문을 열었고 작년에는 6개 대학이 문을 열었고 올해에는 11개 대학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그거는 여가부의 성과네요. 늘어난 거.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안한 것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하나가 제안을 했고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왜 수시 입학이 생활기록부만 인정을 하느냐 가 유언 판결을 받았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생활기록부 사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야 되는데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대선 공약 이와 별개로 하여튼 공무원들은 어디선가 계속 일해 줘야 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과 만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오늘 배웠고요. 차관님도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